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일본 정부가 예상대로 연일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은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한국, 인도, 호주, 러시아 등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현재 구성된 G7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의 공식 반응이 한참이나 늦은 것으로 보아 트럼프 대통령은 G7 재편에 대한 사전 논의나 공지를 아베 총리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10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반대하는 G7 공동 성명과 관련해 G7이라는 존재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리드해 나간다는 것이다. G20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G7은 큰 의의를 갖고 있다.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각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G7이 당연히 세계 여론을 리드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론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등이 포함된 G20와 G7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G7의 리더십을 부각시켰는데요. 이는 분명히 한국의 G7 참여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초청 발언 직후 일본 언론에 G7에 한국, 인도가 참여하면 유일한 아시아 참가국인 일본의 존재감이 떨어진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G7 참가국 확대를 내세운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고, 요미우리 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 제안에 일본 정부 내에서 곤혹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사전에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일본의 한국 때리기는 한국을 제외하고 입국 제한을 완화한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태국 4개국을 대상으로 하루 200명에서 250명의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조만간 아베 총리 주재의 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예외적인 입국 허용을 검토하는 4개국의 비즈니스 관계자는 경영관리자, 기술자, 기능실습생 등입니다. 이들 국가의 비즈니스 관계자는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도착하면 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기업이 교통편을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국 금지를 완화할 1차 대상국과 관련한 질의에 우선은 감염이 수습된 나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 대상에 중국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입국 규제 대상국으로 중국과 한국을 동시에 지정했던 점을 감안하면 1차 해제 대상에서 한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망언입니다. 최근 일본 아소다로 부총리가 한국과 일본의 국민 수준까지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숫자까지 엉터리로 밝혀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9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의 외출 자제 요청은 강제력이 없다. 우리 방식과 한국을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실언은 아소 부총리가 지난 4일 자신의 망언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소 부총리는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의 사망자가 서양에 비해 적다는 말을 전하면서 해외에서 일본만 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당신들과는 민도 레벨이 다르다고 말하면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민도란 국민의 생활과 문화의 수준 정도를 뜻합니다. 이 말인즉슨 일본보다 사망자가 많은 국가는 국민의 생활, 문화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아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의 입헌 민주당의 레노 부대표는 트위터에서 당신은 얼마나 다른가 아소 대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적을 불문하고 코로나 감염으로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도 차이라는 인식을 국회에서 보였다. 일본의 재무상 발언으로서 해외에 전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사망률만 가지고 대책의 우열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도가와 마사시 삿포로 지역 의사는 국가별로 위생 환경이 다르고 일본의 사망자 수가 미국, 유럽보다 적은 이유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만으로도 이미 국제망신에 가까운 망언인데요. 아소 부총리는 여기에 반박까지 더했습니다. 자랑은 굉장히 중요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렸다. 여러 표현이 있지만 정리해 민도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국민이 찬동해 모두 열심히 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 극히 퀄리티가 높은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소 부총리의 망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본 언론인 도쿄신문조차 아소 부총리의 실언은 하나하나 셀 수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 아소 부총리는 일본은 2000년간 하나의 민족이다 라고 발언을 한 뒤 논란이 커지자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후쿠오카현에서 열린 국정보고회에는 2013년 7월에는 개헌수단을 둘러싸고 독일 나치의 수법을 배우는 게 어떠냐 라는 실언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창씨 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라는 망언을 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당연히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 때문입니다. 최근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 조사는 38%였으며 마이니치 신문과 아사히 신문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27%와 2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 이른바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일본 국민들은 최근 연일 한국 사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본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예컨대 일본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조차 한국 드라마가 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매체 니케이 엑스트렌드는 젊은 층 소비문화 현상을 소개하면서 집에서 카페 분위기를 내는 집카페에 관한 글을 싣고 인기 리스트 중 첫 번째로 달고나 커피를 꼽았습니다. 달고나 커피는 설탕, 인스턴트 커피, 물을 동일한 비율로 넣고 400번을 저어 거품으로 만든 뒤 우유에 얹어 만드는 음료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트와이스, BTS 등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 아이돌이 이를 만들어 SNS에 올리자 일본 젊은 층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 달고나 커피를 붙인 게시물이 15만 개가량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일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종영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SNS에는 일주일도 채 안 됐지만 이미 몰아서 다 봤다라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더킹, 동백꽃 필 무렵 등 한국 드라마는 일본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K-POP, K-뷰티가 인기였는데 여기에 드라마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일본인들이 왜 한국 드라마를 보는지 이유를 진지하게 찾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지난 2월 넷플릭스에 전편 공개된 뒤 최근에는 1일 종합순위 1위에 오르며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봤다는 20대 일본인 남성은 한국 아이돌은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잘 댄다. 드라마도 전반적으로 가치관이 선진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한 일본인은 트위터에서 이태원 클라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최고를 넘어서 눈물까지 난다. 오랜만에 젊어진 느낌이다 라며 소감을 올렸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을 추천받아 봤다는 다른 일본인은 한국 드라마는 각본도 연기도 훌륭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도 인기입니다. CJ제일제당의 과일 발효초 미초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등 일본 식초 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미초가 지난해 일본에서 약 8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매출이 50억 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무려 17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현미를 발효한 흑초가 주를 이룬 일본 음용식초 시장은 미초의 인기로 과일 발효초가 대세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일본차는 한국 시장에서 대대적인 철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산 자동차도 일본 불매운동 여파를 피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실제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인피니티는 올해 1월 단 한 대 판매에 그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인피니티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일본차 판매량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차는 한때 독일차보다 더 많이 팔리며 수입차 모델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한국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구가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이 자국 이기주의만을 내세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일본차 브랜드 이미지에 금이 가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차의 한국 시장에서의 극심한 부진은 꼭 불매운동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닌텐도의 동물의 숲이나 최근 발매 예정인 플레이스테이션5의 경우에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과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차가 한국에서 맥을 묻히는 이유는 굳이 일본 차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일본 차 품질이나 수입차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상품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1분기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54,669대로 지난해 대비 4.8%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요타, 렉서스, 닛산, 혼다, 인피니티와 같은 일본차 5개 브랜드의 1분기 판매량은 무려 62.2%나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을 공략하는 디자인과 가성비로 무장한 국산 차량들과 고급화 이미지를 굳힌 독일차의 영향으로 사실상 애매한 포지션을 갖게 된 일본차의 침체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지만 불매운동이 기폭제가 되어 철수를 가속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닛산은 이미 지난해부터 판매 실적 부진으로 한국 철수설에 휘말려 왔다가 최근 들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할인으로 재고떨이를 하였는데 이 때문에 오히려 혼다와 도요타의 판매량까지 감소시키며 불똥이 튄 혼다와 도요타는 한국 철수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본차의 경쟁력 이상 현상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미국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에서 도요타의 판매량은 25.7%나 급감하면서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 동월 대비 13.8% 감소했습니다. 특히 팰리세이드는 감염병 사태에서도 7,866대가 팔리며 월별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현대자동차는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랜디 파커 현대자동차 미국 판매법인 부사장은 최근 미국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실적 반등을 달성했다. 5월 4일 이후 엘라베마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을 지탱해주는 기둥과도 같은 산업입니다. 최근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한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급감 현상이 과연 불매운동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일본 자동차 산업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